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진보로 분류되는 정당들은 이번에 모두 800여 명을 공천했습니다. 정확히 804명입니다. 그러나 당선자는 55명에 불과합니다. 4년 전에는 진보 후보 당선율이 26%였지만 이번에는 6.8%였습니다. 최초의 진보단체장 재선을 노렸던 인천과 울산의 구청장 선거 4곳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진보 정당에 대한 따가운 평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곽보아 PD입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진보 정당에 덧붙인 울산 북구와 동구는 각각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진보 정당에서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소속의 울산의 구청장 2명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북구에서는 윤종호 현 구청장이 새누리당 후보의 개표 내내 앞서가다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동구의 김종훈 현 구청장도 새누리당 후보의 3,600여 표 차로 졌습니다. 정의당 소속의 현역 구청장 2명도 수성에 실패했습니다. 인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해 재선 가능성을 높였던 정의당의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펼쳤지만 1,217표,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 후보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전국에서 단 한 명의 기초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에서 광역까지 전체 511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37명에 그쳐 7.2%의 당선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4명이 전부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발판으로 447명의 후보 중 143명을 당선시키며 31%의 당선률을 기록했던 민주노동당의 성적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의당은 158명의 후보 중 기초의원만 11명이 당선돼 당선률 6.9%에 그쳤습니다. 노동당은 112명의 후보 중 7명이 당선됐고 녹색당은 23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전체 진보정당 후보들의 당선률을 비교해보면 2010년 지방선거 때는 26%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6.8%에 머물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 사퇴라는 일종의 양보 정치로 정당 득표율의 상승을 기대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광역의회 비례선거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통합진보당이 약 4.3%, 정의당이 약 3.6%로 평소의 정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늘 진보 정치는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따가운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진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정의당이 아직 대안인 진보 정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